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바울 따수도의 송미경 베로니카 수녀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뭐랄까 강의 때문에 대중 앞에서 건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보인데요. 오늘 이 강의를 이 만남을 사실 저는 강의라기보다 만남이라고 이제 부르고 싶은데 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모든 만남, 그게 1대1 만나든 아니면 지금처럼 한 사람이 조금 더 준비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이든지 모든 만남은 선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이 모임 문화마당에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어젠가부터 굉장히 좀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내일 신청하신 분들이 추워서 또 잘 오실 수 있으려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구두를 좀 닦았는데 구두 닦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시는 분들 걸음걸음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또 강의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서 그 시간들이 저에게 참 은총이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강의가 50분씩 두 번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동안 또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늘 함께 해주시지만 특별히 한 분 한 분께 뜻하신 바를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뜻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안에 잘 한 분 한 분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작지만 큰 선물 만남의 시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준비한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또 우리 여기 모인 모두에게 고루고루 주고자 하시는 그 은총에 합당하게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아멘. 사도의 모부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다는 인사드리고요. 오늘 그 사실 잡은 그 주제가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 시대 여행 생활 풍습 음식 뭐 이렇게 조금 바운더리가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시대 여인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는 형제님들은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지금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형제님들의 열렬한 참여가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네. 사실 준비하면서는 꼭 여성에 대해서만 국한하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것과 관련된 이제 책자 자료는 책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 약 세 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시대의 생활 풍습, 성경시대의 여인, 성경시대의 음식. 그러니까 인간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요. 여인의 경우는 뭐 이제 그 안에 남성과도 관계라는 게 항상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 바탕이 되는 책이 세 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성경시대 여인들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죠. 이 기회 때문에 저도 공부할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거의 끝에 101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이 잠언의 한 단락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아내 이런 단락이 실려 있는데 본문에도 이제 조금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아내라고 하는 것은 번역자분께서 성경에는 훌륭한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인데 번역하신 분께서는 능력 있는 아내라고 하셨죠. 다른 뜻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원어 히브리어가 힘센,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건 물리적으로 힘세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 날씬하고 예쁜 여성을 이렇게 더 첫 번째 순위에 놓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부지게 이렇게 살림도 잘하고 좀 이렇게 지혜롭고 이런 여성들이 아주 1순위였기 때문에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체력, 노동으로 단련된 체력 이런 것도 좀 의미하고요. 조금 수완이 있는 집안도 돌보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역자분께서 택하신 거는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에 더 가까운 그런 번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언 단락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었고 연중 시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첫 주가 대림 첫 주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이 특별한 교회 안에 전례적으로 특별한 주간인데 무슨 주간인지 아십니까? 네, 역시 여기 문화마다 오신 분들 굉장히 깨어서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성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서를 많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성서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보면서 성경 공부도 조금 하면서 이 문화에 대해서 탐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은요. 첫 번째 강의는 우선 이제 잠언 방금 말씀드린 3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조금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샘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한 그 훌륭한 아내감에 대한 어떤 칭송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쓰여진 것은 대략 기원전 1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왕정이 세워진 게 다윗과 솔로몬 그 왕정이 1000년경이죠. 10세기 전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전부터 집안에서부터 쭉 축적된 지혜로움을 모아놓은 글이 잠언이죠. 그러니까 그 잠언의 내용 자체는 훨씬 더 옛날로 흘러갑니다. 우리로 치면 뭐 속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편찬한 것은 유배 이후에 이제 모아드리게 되고 계속 덧붙여지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세기 전 기원전 200년 전 그 즈음에 이것을 완전히 확정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져보면 약 1000년에 걸쳐있는 긴 어떤 지혜의 융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린 이 내용을 본다면 대략 구약성경 시대와 또 약간 예수님 시대까지의 걸쳐있는 여성에 대한 여성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또는 뒤집어서 여성의 삶이 실제 어땠을까라는 걸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을 좀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탕이 되는 책들이 전부 다 화보집과 함께 그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만 샘플로 그 우리가 재밌는 게 그런 거죠. 뭘 먹고 살았을까, 뭐 먹거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이런 건데 시간 관계상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만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무엇보다 먼저 그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부분,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대림 시기를 이제 맞이하는 대림 자체가 물론 성탄을 준비하지만 대림 자체도 잘 준비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대림을 좀 겨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 강의와 조금 연관지어서 두 번째 시간에 마무리는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게 좀 컴맹이라서 열심히 며칠 상간에 이 PPT를 배웠습니다. 좀 오류가 나더라도 관대하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제목은 성경시대 그때 그 시절 속으로. 저기 방금 제가 어떻게 강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될지 말씀드린 건데 여인의 모델 잠언 가지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일상 삶에 관련된 거 조금 PPT로 사진 자료로 조금 보겠습니다. 잠시 그 다음에 쉬는 시간 20분 정도 있죠. 네, 쉬는 시간 이후에는 3번, 4번에 있는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래도 말씀을 이제 조금 드렸는데 더 드리면 제가 여인이라고 일부러 쓴 이유는 여자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시간 끝머리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꼭 여성을 가리킨 시편은 아니거든요. 잠언의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래서 여자 사람 이제 샘플로 그래서 일단 잠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리면 잠언 혹시 뭐 오늘 강의 들으시고 잠언이 참 괜찮네라는 느낌이 들으시면은 네, 성서주가 끝나기 전에 한번 잠언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는데요. 짤막짤막한 모음집이라 한꺼번에 후루룩 읽기보다는 그냥 틈난 대로 여기저기 뭐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면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은 그런 네, 성경책인데요. 1장 1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시내 한쪽 그 서쪽 벽 방향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 상인데
다윗 이 잠언의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잠언 전체를 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어떤 열쇠냐면 임금입니다. 다윗 임금이죠. 솔로몬도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의 현대에서야 이제 모든 성경책을 모든 이가 한 권씩 제 경우는 세 권 정도 있습니다. 네, 편하게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문맹이었고요. 글자를 아는 층은 대개는 왕실이나 아니면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해당하는 곳에서 가르치는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원래 편집되고 그러니까 쓰여진 것 자체 편집되고 전수되는 것 자체가 식자층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여기 밑에 썼지만 궁중의 통치자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 또는 자기 손주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의 고관들 그리고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직자이다 맞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려고 그 작성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뭐랄까 잠언 자체가 만들어진 출발점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겠구나 라는 거죠. 궁중에서 일하려면 여자 관리는 옛날에 없었던 걸로 하는데요. 예, 일단 남성 중심 사회이기도 했지만 그 잠언 자체가 남성 교육에 특별히 지도층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공무원의 그 고위직 공무원이 된다. 그럼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잡음이냐면 일단 남성분들은 여자 관계가 깨끗하게 예 일부 일처제로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공직자로서 굉장히 신망받죠. 그래서 잠언에 있는 내용이 보면은 여자를 조심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매님들께서 읽으실 때 조금 벅찰스러우실 수 있는데 배경을 보시고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직자는 공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입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예,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밖에 인간관계 맺는 것 절제하는 것 왜냐하면 공직에 있으니까 먹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잠언입니다. 예, 잠언의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일단 배경으로 이제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에 쓰여진 우리가 잠언 형식은 제가 하나 먼저 말하는 잠언 형식은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글자도 가르쳐주고 히브리어죠. 예, 그 옛날에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르쳐주고 받아 적고 이제 그걸 공부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종이가 흔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아 적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워야겠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짤막짤막하게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운율이 있게 작성합니다. 기억하기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특징이 잠언에 우리가 보이는 잠언은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는데요. 실제 원문을 보면은 그와 같은 특징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준비팀에서 뭘 드렸냐면 잠언이 인쇄된 그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좀 이따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자료에 보면은 왼쪽에 그 낯익지 않은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10절 알렉 이렇게 있고 무슨 한문 비슷하게 생긴 글이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어디 여기 시작하는데 왼쪽에 그 알렉 베트 김의 괄호 아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성경책을 펼치시면 실제 이 원문에 이것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시편에도 한 8편, 10편 정도에 이곳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기음년 비글리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자음을 붙여놓은 거고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한문처럼 자음만 있고 그것을 이제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했죠.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이렇게 하실 텐데 부어체와 문어체가 다른 겁니다. 말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적을 때는 자음만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어떤 선생님께 드렸더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 다들 핸드폰 갖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카톡인가요? 저는 핸드폰이 없습니다만 카톡을 사용하실 때 응 알았어 할 때 뭐라고 쓰십니까? 프로그램이 되게 딱딱 찍으시죠? 그 다음에 오케이 할 때는 뭐 어떻게 하십니까? 이응하고 키읔. 그때 여러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뭐 후덜덜, 막 놀랬다, 막 놀랐다 이런 이야기, 히읗, 디귿, 디귿 뭐 이런 젊은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쓰시던데 그게 바로 이 히브리들이 그렇게 의사소통했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자주 쓴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모음은 후에 이제 히브리어가 유배 이후에는 페르시아어나 아람어로 대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문자를 보면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금방 배울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데 이제 안 쓰게 되니까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읽었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모음을 상환해서 밑에다 조그만 붙이게 된 것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일부러 이 인쇄한 이 그 잠언 그 시편 단락에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적어달라고 한 이유는 호기심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시절에 문자는 이와 같은 걸로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경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시편 보시다가 알레벳, 기멧 이런 그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게 마치 우리나라 말에 예를 들면 가나다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가다 보니 이렇게 짓는 거 아시죠? 뭐 삼행시, 오행시 그것처럼 시편을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외우기 쉽게. 그래서 갖고 계신 이 잠언 본문이 그와 같은 형태로 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운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옷 얘기하다가 뭐 음식하는 얘기하다 이렇게 내용별로 묶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읽다 보면은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운율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띄운 것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알레벳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그냥 구경 때문에 했고요.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다 보면은 아직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지요. 복부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 뭐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다윗. 다윗을 히브리 말로 다윗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것이 여기 있죠. 우리말에 디귿에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뭐 너무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다 이러면은 요거 갖고 한자씩 해서 자기 이름 같은 것도 써볼 수가 있는데요. 구경하자고 제가 올렸고요. 신약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서 아 내가 주님께 공헌했으니까 아버지께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도 코르반 뭐 이렇게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예, 유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코르반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새겨주는 거죠. 성전에 공헌하면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를 짓는 교모금이나 헌금 냈다는 표지쯤 되겠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고요.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먼저 본문 잠깐 공부하고 문화에 대해서 조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아내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먼저 그 본문에 있는 거 한번 먼저 쭉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갖고 계신 종이를 보셔도 되고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훌륭한 아내.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하고 마치 상인의 배처럼 멀리서 양식을 마련해온다.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 분부를 내린다. 밭을 보아두었다가 사들이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흰색 활로 일을 하며 벌이가 좋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잡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온 집안이 다홍 양모로 옷을 해 입으니 그 집안은 겨울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손수 법계를 만들고 아마포와 자홍천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 그 남편은 성문에서 지방 원로들과 함께 앉을 때 존경을 받는다. 그 아내는 아마 속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장사꾼에게 넘긴다. 힘과 위엄이 그 아내의 옷. 그는 앞날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입을 열면 지혜이고 자상한 가르침이 그 입술에 되어 있다. 집안일을 두루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이 없다. 아들들이 일어나 그를 기리고 남편도 그를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모든 일보다 뛰어나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네, 딱 이것을 읽고 나면 첫 느낌이 뭐가 어떤 느낌이 들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누가 한번 그 느낌 좀 나눠주시겠어요? 딱 읽고 나니까 딱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이 네 철인. 네, 그렇죠. 슈퍼우먼, 울트라 슈퍼우먼. 또 다른 느낌 드신 분 있어요? 네.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네. 네. 어머니는 애처럼 멀리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온 상인의 배와 같다. 네. 그 말에 눈물이 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나누셨는데, 형제님이 나누셨는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느꼈었거든요. 사실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맛있는 밥상을 차릴까 고민하게 되죠. 가진 재료는 뭐 나물과 야채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차릴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도 좀 하고 이러면서 저도 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거 제가 결혼한 여자면은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인데 거의 뭐 슈퍼우먼이 아니라 울트라 슈퍼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집안살림 열심히 하는 거는 뭐 저희 어머니도 남부럽지 않게 새벽에 일어나서 뭐 도시락 싸주시고부터 해서 남편, 저희 아버지 뭐 정말 보살핌이부터 그러셨는데 돈까지 벌어와야 되나 뭐 밥도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크고 왔습니다. 요즘에 또 맞벌이를 다들 하시는데요. 근데 다른 한편은 또 묵상하다 보니까 방금 나눠주신 형제님 말씀처럼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약해가지고 외가에 이제 많이 보내셨습니다. 꼬마 때부터. 한 5살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열심히 자고 있으면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제 농사를, 외가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토는 좀 많이 있으시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옛날에 치면 머슴 비슷하게 더부살이 하는 이제 아저씨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 얘 옛날에는 뭐 누가 그렇게 주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만 빼고 다 밭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동도 안 탔는데 깜깜한데 일어나셔가지고 아침밥 짓기 전에 새벽에 그 근처에 있는 밭에 가서 밭을 메고 오시는 거예요. 아마 봄 되기 전이어서 더 그랬는지. 그래서 한밤, 저한테는 한밤중이죠. 해가 안 떴으니까. 근데 저를 깨워서 거울 앞에 앉혀놓으시고 머리를 깎아주시는 거죠. 왜냐면 당신이 일단 일을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면 제가 머리가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머리를 손녀딸이 풀어헤치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깜깜한데 대접에 물을 담아서 찍어가면서 막 얼마나 쫑쫑 따는지 3일 동안 머리 안 빗어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 예, 우리 외할머니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잠언 안에서 이것은 이제 알파벳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택할 때 제가 형제 자매님들께 초대하고 싶은 것이 뭐 본인 결혼하셨으라면 생각하셔도 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울 것들이 무엇인가 참 배울 것들이 많죠. 그래서 형제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배에서 그 상인들 얘기하면서 양식을 실어오는 얘기하셨는데 네, 그와 같은 것도 저도 정말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구절인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내용 파악하기 좋기 위해서 약간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은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통치자든 아니면 고관이든 나중에는 모든 아들들에게 해당되니까 보존이 되어온 거거든요. 왕정이 없어진 다음에도.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이 좋다 하고 선포를 해야지 사람들이 솔깃합니다. 그래서 도입이 이제 10절인데요. 31장 10절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러면 일단 남자들은 아내, 그리고 옛날에 다 결혼했으니까요. 지금처럼 독신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솔깃합니다. 훌륭한 아내 어떻게 하면 얻지? 아, 나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게끔 손발을 던지는 겁니다. 진짜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얻으리요? 그러면 내가 얻고 싶다라는 느낌이 나게 초대하는 것이죠.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산은 바닷속에 있는 그 원래 그
해물종이죠. 얘가 굳어가지고 선홍빛이 나는 건데 지금은 산호를 안 쳐줍니다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산호 브로치가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보석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 갑자기 제가 띄는 겁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네 개의 절이 마무리 부분입니다. 시편 전체에 한 절로 딱 제 30절 초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의 덕목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이게 섞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마무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거를 이제 이 여성이든 뭐든 아무튼 이렇게 많이 하라고 권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두 가지가 있죠. 요즘에는 자기 PR이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은 없고 내 집안에 가까운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것 사적 칭송이죠. 그래서 내부의 칭찬은 누가 해주는가 결혼한 여자에게는 자녀들이 칭찬해주는 게 제일 좋죠. 우리 엄마 최고야 뭐 이런 거 내 남편이 야, 당신 같은 여자가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고 결혼할 거 이러면 최고죠. 예, 그래서 사적 칭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시편은요 아들들이 일어나 그를 기리고 남편도 그를 칭송한다. 예,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할 여인들, 제가 이제 딸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원래 딸에게도 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번역할 수 있는데 전체 맥락은 여인으로 하는 게 좋죠.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모든 이보다 뛰어나오. 사실 성경 시대에도 여자에게 그 많이 부여되는 가치 중에 하나는 외모였습니다. 일단 이쁘면 네,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은 이제 아주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거였고 지금처럼 뭐 성형도 많지 않고 꾸밀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 보편적인 가치는 집안 살림을 잘하는 여자가 최고였던 거죠. 그래서 이 칭찬을 해주는 게 나오고요. 바깥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동네 혹은 그 동네나 그 지역의 지도층에서 공적으로 그 분노표 주는 일인데 이것은 대개는 여자에게 직접 칭찬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칭찬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칭송은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후에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한번 쭉 그 시편 읽어봤지만 기도생활하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같이 본 겁니다. 그 자신의 본분을 잘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하느님을 잘 경외한다라는 것의 외적인 표징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잘 이렇게 집안 밖으로 꾸리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한다고 보는 것하고 연결을 짓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절이 이겁니다. 그 손이 그 손의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성문이라는 것이 바로 공적인 공적 장소입니다. 지금의 그냥 드나드는 문정부가 아니라 아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성문 근처에 모여서 그 마을이나 지역의 중요한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 모여서 의논하고 재판하고 결정하고 또 선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 어떤 상을 준다면 바로 이 자리 성문이 그걸 하는 자리죠. 최고의 어떤 칭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오락가락하지만 구분해 보면은 몇 가지 가사 노동과 그 다음에 외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시편 내용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을 어떤 걸 하고 있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마치 상인의 배처럼 멀리서 양식을 마련해 온다. 네, 양식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안 나왔지만 뒤에 보면 나옵니다. 무척 여인들이 나와서 돈 벌어올 일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 시대에. 다만,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그 옷감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거나 양식으로 직접 바꾸는 거죠. 양식 마련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만 들어주고 여종들에게 분부를 내린다. 보십시오. 음식을 만들고 이거는 지금 옛날 지금이나 우리 어머니 때나 이렇게 많이 봤던 일이죠.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네, 이것이 벌써 그 굉장히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 여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게 아, 이 부인도 이 집안도 아주 그 평민이 아니라 그래도 종을 한둘 정도는 거느릴 수 있는 좀 넉넉한 집안이구나. 예, 맨 처음 말씀드렸죠. 잠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도 일을 해야 되죠. 종을 둬도. 그 다음에 가사노동 가운데 이제 의복에 대한 이제 직물을 짜는 이야기가 나오죠. 양모와 아마를 아마입니다. 옷하였네요. 그에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왼손으로는 실을 잡는다. 네, 양손잡이라는 뜻보다 그 히브리인들이 표현하는 것 중에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물레질이나 실을 잡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런데 손도 한 손 다른 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물레질을 아주 열심히 한다, 많이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양모나 이제 아마 이게 오타인데요. 양모하고 아마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양털을 깎아서 아주 험난한 힘든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양모로 이렇게 짜내죠. 직조로 짜내고 아마는 우리로 치면은 아마 모시 정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공을 덜 거친 모시는 값이 싸죠. 값이 싸니까 좀 누르스름한 빛이고 과정을 많이 거친 모시는 아마는 굉장히 섬세하고 오래 섬세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여름 옷이나 속옷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마로 속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가난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은 속옷도 없이 그냥 겉옷 하나만 걸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속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주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의복 얘기가 계속 나오죠. 본 집안이 다홍 양모로 옷을 입으니 여기 다홍 양모는 물론 색깔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다홍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원어가요. 다른 뜻으로는 이제 어떻게 번역되냐면 두겹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번역본을 보면은 그 학자가 선택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두겹 양모 옷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겨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평민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는데 색깔 옷을 입는다는 거는 그 염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더 넉넉하고 좋은 옷이고요. 그 다음에 두겹을 입는다는 것도 역시 넉넉하다는 표지입니다. 넉넉하다는 뜻이고 여기 또 22절에 손수 덮개를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덮개도 역시 원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덮는다라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빨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냥 넓적한 어떤 천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빨개를 쓸 수도 있고 덮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는 이불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큰 천이죠. 옷이 아닌 천. 그러니까 후에 이제 또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 시대에는 특히 구약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빚으로 그 사람의 옷을 겉옷을 저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돌려줘야 되느냐? 그게 이불입니다. 겉옷이 아주 크고 발목까지 내려온 자체는 그것을 덮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불이 따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넉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덮개가 이제 이불 역할이 또 나옵니다. 아마포와 자홍천. 자홍은 이제 보라색인데 예, 아주 좋은 그 천들을 얘기하는데 역시 계속해서 그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직조를 많이 하는 게 보이시죠? 양모로 직조하죠. 아마포 짜죠. 염색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예, 다른 일을 위해서 천을 많이 짜서 물물 교환할 때 색깔이 있는 천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살림을 잘 돌봅니다. 여기까지는 가사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경제활동에 뛰어듭니다. 이 철인께서 밭을 부어주었다가 사들입니다. 네, 얼만큼 직조를 많이 했으면은 그 저축해둔 돈이 있는 거죠. 자기가 번 것으로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가꾼다. 거리가 좋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자, 숨이 일관됩니다. 아직 어둠 때 일어났는데 밤까지 일하십니다. 철인이죠. 그 안에는 아마 속옷을 만들어 팔고 이것은 이제 가격이 높았을 거예요. 띠를 만들어 장사꾼에게 넘긴다. 계속 직무를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의 경제활동, 그러니까 돈을 벌을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집중되는 거고요. 단어는 계속 바꿨지만 그냥 직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띠는 이제 남녀 공용, 이것도 옷 자체가 이렇게 좀 큰 이렇게 헐렁하게 짜기 때문에 가운데 허리 틈에 가볍게 묶어주고요. 일할 때에는 그 밑에 발목까지 오는 천을 끌어올려가지고 우리도 이제 옷을 일할 때 낙치마에서 허리 질끈 묶는다고 하죠. 예, 그 이 띠가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남녀 노소 다 사용했던 겁니다. 자, 이 훌륭한 아내감의 다른 종목이 나옵니다.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는가?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남편의 신뢰를 받습니다. 집안일 안팎일을 잘하기 때문에 남편이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일단 남편에게 잘해준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좋은 아내고 이렇게 굉장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잘해준다라고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잔소리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욥기 같은 거 보면 욥이 이제 재난에 처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됐잖아요. 아내가 이제 돈벌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왔는데 남편이 잔소리하니까 더 목청을 돌려서 남편에게 따지죠. 잔소리, 싸우게 되는 목청 부분은 이해를 하는 거고, 여기 해끼치는 일 없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둔 남편이기 때문에 해끼친다는 개념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랄까 동네 안 좋은 소문 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로 화를 많이 불러일으켜서 그런 것들을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남편과 관계는 뭐냐? 남편이 이와 같이 아내가 처신을 잘하기 때문에 성문에서 지방 원로들과 함께 앉을 때 존경을 받는다. 이 대목이죠. 존경받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관계가 아니라 이 아내 자체만 놓고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서 그 아내, 이번엔 이제 여자가 되겠죠. 이제 여성으로서 이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흰 샘플로 이주하며. 네, 이것은 뭐냐면 가치 자체가 굉장히 외적인 것보다는 일상을 살아내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건 어떤 뛰어드는 것이고요. 흰 샘플. 이것 때문에 아까 이제 번역 말씀드리면서 능력 있는 아내라고 하는 것. 그때 능력 있다라는 건 요즘에 통용되는 그 능력 개념은 아니고요. 자신의 공문을 적극적으로 잘하는 개념입니다. 힘과 위엄이 그 안에 있는 남자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이 힘과 위엄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일을 보통 예를 들면 내가 아내일 때, 내가 남편일 때, 내가 직장인일 때 자기 몫을 해내면 당당해집니다. 그때 말하는 힘과 위엄이고요. 또 부지런히 일하고 이제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나그나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앞날까지 이제 내다본다는 얘기고 다른 풍청은 뭐가 있느냐? 입을 열면 지혜이고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해당됩니다. 성경시대에는요. 자상한 가르침이 그 입술에 배어있다. 자녀관계를 경계 볼 수가 있죠. 집안일을 두루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이 없다. 네. 당대에 놀고 먹는 부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보시면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 보면 바오로사도 서간에 그 당부하는 것들이 이제 사목서간에 많이 나오죠. 그 과부들은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 뭐 술 취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미워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것은 이제 제가 여기 자선이라고 썼는데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 저희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그렇고 일단 시골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시골에는 오다가 그 뭐랄까 동냥이나 아니면 그 스님들이 이렇게 시주하라고 듣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런 데서 자라셔서 나중에 도시 나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계속 살았는데 신문팔이든 아니면 신문 배달원이든 우리 배달원이든 연탄 날라주는 아저씨든 누가 들으면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었거든요. 우유 한 잔이든 커피든 아니면 땀을 흘리고 있으면 수건, 새우바닥을 이렇게 접어놓은 수건을 갖다가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시편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펼치고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이 특히 잠언이나 격언구에 많이 기억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조한다는 뜻인데 구약시대의 여성의 어떤 기도생활이라고 하는 건 일단 남성하고 많이 달라서 남자처럼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가고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그 의무는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되냐면 요즘으로 치면 신신생활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후에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말씀드릴 텐데 그 일상 자체가 자연스럽게 기도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으로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이제 기도나 일종의 신앙생활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하느님 섬기는 덕목 중에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사신 시절에 많이 하시죠. 기도와 단식과 자선. 네. 그 중에 이제 자선이 여성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 게 남성들의 경우는 자선이 이제 뭐 그 동전이나 아니면 현금이나 아니면 어떤 공물 같은 걸 주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표현이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정말 많죠.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한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손을 펼친다 이것이 모든 종류의 다른 내 가족이나 내가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선한 것을 행할 때 이것이 다 자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신앙생활에 또 해당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어떤 개념을 전체적으로 가지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상 삶 가운데 먹거리 뭐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약간 한 10여 분 정도 동안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되면 이제 입는 것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삶에서 이제 사실은 음식이랑 이런 뭐 식사법 이런 것도 좀 다룰 수 있는데 여기 성경 시대의 음식 그 책에 굉장히 자세한 것들이 향신료까지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구경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랑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제 생각한 특별한 자료는 어떤 거냐면 일단 이스라엘의 성경 시대,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시대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뀌더라도 거기서 나는 작물이 크게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일곱 가지 대표적인 작물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대추야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기념품 살 때 이렇게 상자과에 이제 먹거리로 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닭대기라고 저는 이름을 배웠는데 이거는 대추야자라고 얘기하고 꼭 대추 같이 생겼죠. 길쭉한 대추, 설탕에 절인 거. 예, 이런 것과 석류, 그 다음에 올리브, 여러분이 모르신 것은 대추야자가 좀 낯설고 나머지는 다 아실 텐데요. 무화과. 근데 이 네 가지를 딱 보고 공통점이 혹시 들어오십니까? 네, 이게 많이 나기도 하고 대표적인 성경에서 많이 쓰이죠.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매달려 있다. 네, 맞습니다. 매달려 있다는 건 의존이고요. 즉, 뿌리로 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중에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현존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물과 수액과 햇빛을 다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작물은 다 뿌리를 내리는데 보시면은 수박이나 참 수박처럼 큰 덩어리 한 덩어리가 아니고 작은 열매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석류는 이렇게 지금 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 쪼개면 어떻습니까? 씨앗이 가득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가 1년 중에 집중적으로 한 4, 5개월 동안에만 오고 그 나머지는 완전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먼지도 이렇게 해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와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이 컴퓨터가 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한 학기 6개월 이제 교환학생 수업이었는데요. 돌아온다면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운 먼지가 아무리 보호를 해도 이 기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건조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먼지화되는 풍화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생장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그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인간도 생명이 되게 수명하고 관련된 것은 내구성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공통적으로는 다 열매가 많고 무화과도 이제 쪼개면 안에 씨가 가득하죠. 여기 나머지 일곱 가지라고 말씀드린 세 가지 작물이 나옵니다. 포도도 역시 열매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밀과 보리 역시 한 개의 이삭에 나달이 많이 열리죠. 예, 그것이 이제 바탕에 있는 개념이고요. 몇 가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올리브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리브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각광받죠. 예, 그 콜레스테롤에 이제 되게 대체적으로는 콜레스테롤 기름하고 많이 상관되게 올리브는 되게 좋은 기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기름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 많이 성경에 나오고 아시다시피 겟세마니라는 거, 쉐마니가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름자는 확, 틀 틀이 있었던 동네, 그게 겟세마니의 원 뜻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최후의 그 만찬을 끝낸 뒤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측하신 겟세마니 동산이 올리브 동산 번역하면 근데 그 지역에 올리브가 많이 났었고요. 올리브를 이제 짜는 것과 관련한 성경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화보를 제가 몇 개 따왔습니다. 흥미롭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브는 아시겠지만 안에 씨앗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참깨나 들깨 이렇게 짜듯이 짜는 게 아니라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돌로 된 돌, 압축기, 젊은 중에서도 이게 남성들이 이렇게 붙어서 지금 돌리면서 연자방아처럼 압축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돌로 된 걸로 누르면서 오랫동안 압축시켜서 놓으면 여기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고요. 가까이 본 거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혹시 가시면 박물관도 가실 텐데요. 이것을 돌리면서 쪼개야 되는 겁니다. 뽀개야만이 많이 뽀갤수록 기름이 많이 나오죠. 쪼개면서 예, 씨앗 자체도 으깨지도록 그래서 여자가 하기에는 힘들어서 남자들이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그림으로 자세히 좀 보기 편하게 묘사한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 여기 압축기들이 지금 남아서 돌로 됐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무너졌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전쟁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파괴됐는데 돌이기 때문에 남았죠. 조금 현대적인
그리고 압축기는 이와 같이 금속을 사용해서 이제 누르는 동작, 압축기 아예 바구니째 넣고 압축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계도 나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추야자, 이 요르단계 목에 요 대추야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 사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달죠. 그래서 대추야자를 말리면서 설탕에 절고 요것이 씨앗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열려서 이거 한 가지만 따도 몇 상자쯤 나올 것 같아요. 대추야자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많이 나는 작물, 많이 나는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굳이 좀 비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받지 않습니까?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이집트는 당대의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집트하고 그 교류한 흔적들, 그쪽의 것을 흉내낸 것들이 되게 많고, 사실 잠언도 그 모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아시다시피 파라오는 왕의 차원이 아니라 신격화된 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파라오의 궁전, 이집트에서는 잠언 형태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이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집트 무덤에서 발굴된 대추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에 많이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이 중요하고 또 대중적이었냐면 동전에 새겼습니다. 대추야자. 그래서 이제 대추야자 나무의 그 잎사귀나 그 다음에 성지가지, 이거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성지주의 행진인데요. 여기 이렇게 사용하는 작물들이 그곳에서 나는 것들 중에 하나고, 무화과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많이 보시죠. 자케오 때문에도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석류, 예, 쪼개진 게 나왔네요. 예, 결실이 많기 때문에 풍요의 상징이어서 석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일일이 이렇게 지시하는 성경 본문들이 나올 겁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그때 보면은 그 석류 모양으로 뭐 새겨넣는 게 있고, 왕관 있죠. 왕관도 이 석류 열매를 뒤집어서 놓은 것, 예, 이렇게 세워놓은 것. 지금 요거는 쪼개졌는데요. 요 부분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왕관 모양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쓰고 있는 왕관은 석류에서 모양을 딴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하죠? 예, 석류 모양을 새긴 궁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역시 이제 벳구브라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데요. 여기 6세기경이면 이미 그리스도교가 됐는데도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석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물고기 이런 것들 새겼는데 역시 중요한 그런 농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작물은 이제 흔하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아마 보게 될 건 아몬드 얘기가 또 성경에 많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시트론이라고 얘기해서 레몬하고 비슷해요. 네. 레몬의 혁명 자체가 시트론이고요. 그 밖의 작물을 구경하는 건데 이와 같은 이건 초목절 장면인데 이런 그 여기 손에 들고 있는 시트론 종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작물들을 갖고 초막을 꾸미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지가지 이런 네. 데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모자이크 새겨진 이런 작물들이 난다. 우리가 이제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구경할 수 있는 것들 그 밖의 것 간단히 보면 오이나 양파 뭐. 네,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작물이고 그 밖에 비가 안 와서 물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는 그렇게 많이 잡진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육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다 그림책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양 말고도 이와 같이 염소나 가재, 양과 비슷한 염소와 비슷한 종류입니다. 소, 뭐가 특징이냐면 돼지가 없는 게 특징이죠. 아시다시피 돼지는 네, 금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염소나 양을 키웠기 때문에 유제품이 있었고요. 유제품도 여성이 치즈를 만들어야 되는, 칡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고 향신료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목민족은 그 냄새를 많이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여기 재밌는 게 샤프란이라는 건데 아마 자매님들 아실 거예요. 빨래하고 나서 린스 머리로 이제 피존이라고 불러서 상품명인데 샤프란이라는 그 린스가 있습니다. 섬유 린스. 왜냐? 요 가운데 빨간색을 만든 이게 향기가 납니다. 한 꽃에서 한 두세 개밖에 안 나서 굉장히 비싼데요. 요 향을 담았다 해서 샤프란. 요것의 이름이 꽃 이름이 샤프란입니다. 향신료 이름이고요. 소금 당연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도자는 틀, 포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발로 말만 짰죠. 그리고 물이 중요해서 물 깃는 저수지가 되게 중요했고요. 20분 정도 쉬었다가 의생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